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남에서는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70%가 넘는 득표율로 전원 당선됐습니다. 정권 심판 열기 속에 광주 전남은 32년 만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선 국회의원도 배출됐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비례대표 투표,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배치됐던 광주 전남 출신 인사도 6명 당선됐습니다. 전라남도의 공무를 통한 의대 설립 계획 논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남권 당선인들도 강한 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최종 투표율 67%, 전남에서는 69%를 기록할 만큼 그 관심도 무척 뜨거웠는데요. 먼저 지난 2주간 우리 지역 선거 현장을 선수연 PD가 되돌아봤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 후보자 등록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후보자들. 이미 한번 경험해본 여유로운 모습. 침을 꼴깍 삼키는 긴장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후보로 등록된 순간부터 시작되는 당선을 향한 불꽃 레이스. 그 현장은 어땠을까요? 선거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을 공략하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운동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비가 와도 제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망부석형. 예, 좀 밀어줘야 돼. 네. 좀 표를 줘야 돼. 전부 해도 제가 나오는 게 영상 스토리. 그냥 한번 뽑아달라는 금쪽이형. 한 명의 시민도 놓치지 않겠다. 레인형. 교육부 장관이 심의해서. 고요 속의 외침. 혼자서도 잘하는 독백형.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후보에게 투표하셨나요? 그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나요? 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을 들으며 그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후보자 토론회.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총선 후보자들의 제1공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라! 바로 전남권 의대 설립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의 주요 현안인 군공항 이전, 목포 신안 통합, 지역 소멸 대응 등이 있었는데요.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당선인들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날, 우리 지역의 새로운 일꾼이 궁금한 시민들은 출구조사 결과부터 밤새 계속된 개표 상황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남의 10석, 전국 300석의 의석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만들어진 자리의 무게를 느끼며 당선인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길 지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수연입니다. 전례 없는 정권 심판 열기 속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남 지역 선거구에서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70%를 넘는 득표율로 전원 당선됐고 정치 구단의 화려한 복귀도 두고두고 회자될 이야기거리로 남겨질 전망입니다. 김윤 기자가 총선 이모저모를 정리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후보는 모두 36명입니다. 3.6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목포시에서는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에서 정권 심판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당선자는 모두 민주당 후보로 채워졌습니다. 선거 초반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와 자웅을 겨뤘던 무소속 후보들도 심판바람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의 평균 득표율은 73.4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해남안도 신도에 출마한 정치구단 박지원 당선인은 무려 92.62%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의 최고령 당선자라는 두 가지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혼을 바쳐서 일하겠으며 민주당으로 이 정권교체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에 출마한 서삼석 의원은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삼선 고지에 오르면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농어촌 지역구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농어촌 문제 해결에 서삼석 당선인의 역할이 막중해졌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영암무안 신안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 열심히 감당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하고 치열한 경선을 펼쳤던 목포 지역구에서는 김원희 현 의원이 70%가 넘는 득표율로 재선 반열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는 목포를 중단 없이 발전시켜달라는 희망을 가지고 힘 있는 재선 의원 김원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의 약속을 드립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서는 전남에서 유일한 여성인 권양엽 당선인이 배출됐습니다. 담양 함평 영광 장성에서는 이계호 의원이 무소속 이석형 후보의 끈질긴 추격을 물리치고 네 번째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전남은 32년 만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이 배출되면서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투표율은 68.2%, 전남은 69%로 나타났습니다.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남 투표율 69%는 세종 70.2%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런 시즌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피부에 체감되는 정책과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구례가 75%로 가장 높았고 곡성 74.3%, 함평 74.1%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목포로 64.9%였고 무안과 해남 등 6개 시군은 투표율 70%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총선 결과 광주 전남 당선인 선수는 초선 11명, 재선 3명, 3선 2명, 4선 1명, 5선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2대 총선 결과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선 이상의 중량급 정치인들의 국회에서의 역할이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특히 전남의 그 3선 중진 의원으로서 전남의 소외된 정치를 좀 더 확고히 복원하고 또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국회 관례상 개파색이 강하지 않을 경우 4선에서 5선은 국회 부의장, 5선에서 6선은 국회의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3선 이상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배치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초선 의원이 많아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광주 전남 초선 의원은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특히 광주는 8개 선거구 가운데 민형배 당선인을 제외한 7명이 초선으로 채워졌습니다. 초선 당선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해야 호남 정치 부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이슈 가운데 하나는 비례대표 투표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 결과도 눈에 띄었는데요.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배치됐던 광주 전남 출신 인사들 가운데 6명이 당선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길이 51.7cm로 손으로 일일이 분류하는 수개표만 가능했던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개표는 날이 밝아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46석 가운데 국민의 미래가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이 2석 등을 확보했습니다. 당선인 46명 가운데 광주 전남 출신 당선인은 모두 6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서미화와 전정도, 김윤 등 3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목포 출신으로 목포시의원을 지냈고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인권활동을 펼쳤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저의 가장 시급한. 화순 출생이자 간호사 출신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11번으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망이 22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하고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도 당선됐습니다. 전체 18석을 확보한 국민의 미래에도 호남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여수 출신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순천 출신의 임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각각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사실상 연고만 있는 두 당선인과 달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 도당위원장은 22번으로 낙선했습니다. 돌풍의 주역이었던 조국혁신당에는 영광 출신인 서황진 정책위 의장이 12번으로 당선됐고 개혁신당에서는 고향은 대구지만 순천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됐습니다. 지난 21대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던 호남 인사는 4명. 22대에는 6명으로 늘어나면서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도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지역사회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전라남도의 공모를 통한 의대 설립 계획 발표가 총선 이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전라남도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김영록 지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지선에 성공한 목포 김원희 국회의원의 첫 번째 일정은 목포대학교 방문이었습니다.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 의원은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목포대 의대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라남도와 정치권에 전달했습니다. 저희 목포대학교는 30여 년 전부터 의대 유치를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전라남도에서는 목대에 의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관계자들과 가진 의대 유치 간담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의대를 어느 곳에 설치할지 결정하겠다는 전라남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전남지사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고 했지만 의료 여건 등 낙후된 전남 서남권에 의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전남지사이기에 지사가 정책적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목포 시민들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공모가 아니라 목포시, 목포의대를 지정해 주는 게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3선에 성공한 영암 무한신한 서삼석 국회의원도 전라남도의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목포대 의대 유치는 순리입니다. 30년 동안 준비해온 목포대와 목포권에 유치하는 것은 전남도가 방기해서는 안 될 그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포대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당선인 등도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나 의대 문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으로의 의대 신설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과 전남지사와 소통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김영록 지사와 소통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부터 총선이 끝난 직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남의대 공모 논란.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역에서 일고 있는 비판 여론에 귀를 닫았는지 이르면 4월 안에 용역기간을 선정하고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진도군 의회는 오늘 의원 전원 명의의 긴급 성명을 통해 전남도의 의대 공모 절차 중단과 목포대 의대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장영우 진도군 의회 의장은 의료 공백과 의료 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낙후 지역인 서험과 농어촌을 위해 신설 의대를 목포대로 지정할 것을 전남도에 요구했습니다. 진도군 의회의 목포대 의대 지정 성명 발표는 무안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전남도의 공모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서남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도군 의회는 균형 있는 미래 전남 발전을 위한 전남도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하며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의 실현을 위해 지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경찰이 제22대 총선 선거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전남경찰청은 40 총선과 관련해 69건 105명을 적발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8건 11명의 수사를 종결하고 61건 94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이중투표 권유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40 총선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0일 끝납니다. 광복회 전라남도 지부는 오늘 무안군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과 만세 3창 등을 펼쳤습니다.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학생 등 160여 명이 참석해 3.1 독립 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렸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위패를 모신 목포 현충공원의 어머니 동상 주변에 쓰레기 봉투가 놓인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목포 현충공원 관계자들이 어머니 동상 주변에 놓아둔 것으로 이들은 비가 올 때 천장의 습기로 인해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지역 커뮤니티와 관광객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목포시와 현장관리소 관계자는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고 위폐 봉환소 내 제습기와 천장 보수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장흥군 관산읍의 한 주택 인근에서 군청 소속 산불 감시원으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는 15명의 산불 감시원이 민원인의 집 주변 수목을 정리하던 중 발생했으며 경찰은 장흥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신안군은 최근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열린 세계 섬 학술대회에 참가했습니다.